여긴 방구를 끼면서 나가는 것들이에요. 네. 나가는 거. 네. 욕심. 욕심. 네. 그리고 뭐 어떤 내면의 배고픔. 배고픔. 이런 것들이 그래, 좀 채워졌으면 그래. 좋겠고. 도망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는 것들을 잘 못했더라고요. 뭔가 공격적인 대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피하고 마라. 그래. 뭘 싸워. 싸우는 건 나쁜 있어. 거야. 이렇게 초자아가 발달돼 있지. 그렇지만 싸워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. 분명히 그 부분을 못 배웠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망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직면하는. 아 잘했다. 그리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. 뭔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것들.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런 되게 내가 더 우월해. 네, 되게 안 좋은 자기애성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나쁠까요? 적당해야 되는데 엮이는 과정에서의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거. 네, 거기서 나오는 자기 우월감이 굉장히 교만한 자기 우월감 같은 거.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주 약간 있어요. 전 뭔지 그 글을 보고 느꼈거든요. 그걸 본인이 느꼈으면 돼.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.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거를 없앨 수가 있어.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? 할 땐 그거는 저기 내 조금 더 길게 하고 일단은 오케이.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마를 완전 버릴 수는 없고요. 얘를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악마를 자꾸 부정했더니 자꾸 눌려서 쌓이잖아요. 내 속에 악마가 큰 적이네요. 악마 있는 거, 그러니까 여기 있어 해야 되나? 뭐 아무튼 악마가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면 차라리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사람을 더 제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죄송해요, 악마. 좋아요. 또 그리고... 이제 들어올 거. 와 많아요. 좋아요, 좋아. 네, 최고급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데. 예, 전원주택. 네, 그리고 가족들. 그리고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좀 늘어나는 예산 10배. 네, 그리고 자기가 벌어. 네. 또. 그리고 몸매가 몸매 그 정도면 좋은데. 저 비키니 한번 못 입어봤거든요. 왜? 아, 못 입어봐.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번은 입어봐야겠다. 여행 가고 싶고. 여행 가고 싶고. 사랑. 여행 가는 거구나. 꼭 있어야죠. 사랑. 사랑 꼭 있어야 하고 저에 대한 자부심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감. 네,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책에도 이스라엘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아, 그래요. 그리고 나를 키우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고 제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주영. 야, 뭐 된다. 네, 나를 좀 생각하자. 이제 애들한테 다 애들 가족. 좋다. 나를 좀 생각하자. 좀 겁이 나는 게 자꾸 뭐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뀔 거다.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다. 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좋게 하면 되지. 네, 잘 어떻게 좀 해봤으면 그것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겁먹지 않아. 그렇지, 불안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친구. 네. 정말 좋은 친구들 앞으로도 더 만들어가면 좋겠고. 그리고 제가 저희가 독일로 주재원을 갈 뻔했었어요. 그랬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잠깐 이렇게 딱 막혔는데 그때 한참 독일을 막 찾아보고 이민 찾아보고 하니까 한 번은 꼭 여행을 가봤으면 네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신랑한테 아침밥을 다 요즘 못 해주는데 네,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. 밥 남자들은 밥 뭐 이런 거 밥을 좀 아침밥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. 그래 아침밥 챙겨준 거 중요하지. 네, 이상입니다. 네 박수. 네.